지알란 프랑스에서 맞아 죽을 뻔한 썰 푼다. 안녕하세요, 지알람입니다. 파리편을 한 게 이 썰 푸는 것을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고, 파리편을 써보니 번외편으로 이거 썰 풀어도 될 것 같아서 써보는 지알람 파리에서 맞아 죽을 뻔한 썰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때는 2015년 여름입니다. 친구 3명, K군, L군, M군 총 4명이서 유럽에 한 달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의 중반쯤 파리에서 3박 4일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큰 탈 없이 프랑스하면 와인이다 하고 와인 한 잔 친구들과 음미 후 푹 잤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하루 종일 파리를 여행하다 새벽 1시 에펠탑 하얀 불꽃이 터진다기에 하얀 불꽃 터지는 것을 보려고 저녁 늦게까지 에펠탑 근처에 있었습니다. 보통 유럽 주요 도시들은 24시간 지하철, 버스가 다니고 있기에 저희는 그동안 여행했었던 곳이 다 24시간 버스가 다녀서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1시까지 버틴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희 숙소는 파리에서도 위험하다던 19구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 19구 얘기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여행이 다 끝나니 어디선가 파리 19구가 위험하다, 파리 북동쪽이 위험하다 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부터 저희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 걸어서 파리 속으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펠탑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1시에 지하철을 놓치셨습니다. 숙소도 저희가 가는 길 도중에 있으셨기에 그분들 숙소로 같이 데려다 드리고 우리 숙소로 가면 되는 루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부터 에펠탑에서 숙소까지 11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으면 되겠다 생각에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역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정도까지 거리였습니다. 그냥 걸으면 되겠지가 정말 저희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물론 초반 1시간은 잘 걸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도중에 저희가 몰랐던 파리 유적지, 박물관 등 새벽에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새벽에 정말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구글 지도만 보며 따라가게 되니 그 어두운 새벽에 가로등도 없는 곳이 많았고 무엇인가에 취한 파리지행 형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들만 취해 있으면 괜찮겠지만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걸어오면서 슈퍼에서 파리에 왔으면 와인이지 라고 하면서 아직도 생각나는 부르고뉴 와인 한 병을 사 마시면서 오다가 와인에 만취를 해버렸습니다. 친구는 취해서 정신은 없지만 비틀비틀거리며 따라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쯤 걸었을 정도에 만취했던 L이라는 친구가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L이 혼자 뒤에 따라오는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우리를 지나쳐갔던 프랑스인이 뒤를 돌아보니 후드를 뒤집어 쓰고 저희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뭐지 싶어 다같이 뒤로 가서 와이 와이 하며 소리를 지르니 혼자 있던 프랑스인은 반대로 갈 길을 갔습니다. 저희는 와 L 이 새끼 술 취해서 털릴 뻔했다 이라고 놀래 있었는데 술 취했던 L이 하는 말이 지 새끼 내가 지나가면서 쳐다보길래 뺏겨 내리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친구에게 욕을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술 곱게 처먹지 마는 거냐고. 저희는 시간이 좀 됐고 다들 술도 한 잔씩 된 상태라 전부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물론 이게 패싸움은 아닙니다. 패싸움은 이제 나옵니다. 유럽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화장실이 상황이 정말 열악합니다. 돈을 1유로씩 내야 한다든가 길거리 1인용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지만 다 사용할 수 없게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아 물론 악취도 엄청 심하고요. 그렇게 다른 한국인 분들이 숙소에 다 와갈 때쯤 저와 술에 취했던 친구 L이랑 둘이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며 어느 뒷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걸어오던 중에 얼핏 봤던 오토바이 두 대가 저희가 소변을 보려고 들어간 뒷골목으로 들어간 사이 저희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 담벼락에 소변 보는 거 뭐라 하는 줄 알고 아 미안하다고 너희 집인 줄 몰랐다고 사과를 했는데 프랑스어도 아니었고 이상한 말들로 저희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힙색을 꽉 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 취한 L의 힙색을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강도였고 오토바이 두 대 나눠 탔던 덩치 큰 강도들이었습니다. L은 술이 취해 있었지만 힙색을 셔츠 안에 입어서 강도 한 명이 잘 뺏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K라는 친구에게 강도가 접근하여 얼굴에 펀치를 날리고 힙색을 두고 사투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초등학교 싸움장 출신 M군이 갑자기 달려가 시원하게 3명을 다 처리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겁먹고 멘탈 나가 벙 쪄 있는데 M이 제압하는 것을 지켜보고 정신을 차리니 다 끝나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놀랬고 같이 있던 한국인들도 많이 놀랬습니다. 멘탈이 나간 저희는 저희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에펠탑에서부터 같이 온 한국인분들 숙소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해 뜨면 가라고 하셔서 위험하다고 어디선가 복수 준비하고 있을 수 있으니 해 뜨면 가라 하셔서 해 뜰 때까지 1층 로비에서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저희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아침에 숙소 주인에게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니 새벽에 파리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고 뭐 안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K의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셔츠를 입었던 만취한 L이라는 친구는 발 뒤가 다 까져 산지 반나절 된 신발이 블러드 에디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겨우 잠든 저희는 그날 몽마르트 공원과 베르사유 궁전을 가기로 했는데 전부 취소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휴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프랑스에서 몽마르트 공원과 베르사유 궁전을 못 갔습니다. 여권 사라지고 했으면 지금 상황에 이제 더 재밌는 썰이 생겼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했고 생김새로 난민으로 추정되는 애들에게 저희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큰 탈 없이 잘 끝났음에 감사하고 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썰 푸는 형식의 지알남 외국 경험담은 괜찮았다면 앞으로도 썰 푸는 형식의 지리도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